와, 머릿속에서 계속 그 박자를 되뇌고 있어. 침착하게. 와, 아. 야.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리듬 닥터라는 리듬 게임입니다. 지금 스팀에서 정식 발매는 아니고 데모 버전으로 무료로 다운받아서 플레이 하실 수 있는데, 이게 그 얼불춤 있잖아요. 리듬 신이 강림하는 그런 재밌는 게임. 아, 진짜 미치겠네. 얼굴춤 제작진이 이걸 먼저 만들려다가 얼굴춤을 먼저 내놔서 대박이 났다는데 그거에 힘입어서 다시 개발을 시작했다는 그 게임입니다. 데모 버전이어서 뭔가 좀 많이 부족한 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죠. 고정부터 해보자. 왔구나. 리듬 닥터는 스페이스바를 세게 내리쳐서 플레이하는 게임이야. 스페이스바를 세게 누르면 딸깍거리는 소리가 나잖아. 그 딸깍이는 소리와 곡의 박자가 서로 맞도록 조절하는 거야. 스페이스바를 세게 누를 수 없는 곳이라면 박자에 맞춰서 가볍게 두드리면 돼. 세게 누르는 거랑 두들기는 것 중 어느 걸 할래? 두드리기. 좋아! 앞으로 리듬 닥터를 플레이할 땐 스페이스바를 가볍게 두들기면 돼. 이제 화면과 소리가 서로 맞도록 보정해보자. 세게 누르는 거랑 두드리는 거랑도 차이가 있어? 신기하네. 소리를 키우고 신호음을 들어봐. 왼쪽 화살표 또는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봐. 분홍빛이 반짝이는 타이밍을 조절할 수 있어. 반짝거리는 분홍빛을 신호음과 맞추면 돼. 화면과 소리가 서로 잘 맞는다면 스페이스바를 눌러. A few moments later. 나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좋아, 이제 화면이 소리에 맞춰 움직일 거야. 이제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타이밍을 보정해보자. 이게 마지막이야, 진짜로. 7번째 박자에 맞춰서 스페이스바를 눌러. 최대한 정확하게 눌러봐. 입력 보정을 완료했습니다. 랭크 D야? 그렇게 정확도가 없어? 입력 오프셋은 106. 입력이 제대로 보정됐어. 이제 환자를 치료하러 갈 수 있을 거야. 아우, 진짜 보정이 어려운데? 보정부터가 벌써 어려운데? 한번 해보자. 1번 슬롯에서. 아, 징그러워. 난이도 보통. 처음이신가요? 이거부터 해보세요. 소매 색칠 뭐야? 됐어, 난 소매 색칠 따위 하지 않아. 사무라이 보스. 검사 환자는 7년 동안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중. 효과적인 의약품 없어. 리듬 재세동 요망. 둘이서 할 수 있네? 혼자서. 난 외로운 영혼이니까. 어우, 도트 되게 잘 찍었다. 아, 맞구나. S키를 눌러서 건너뛸 수도 있네요. 네가 맡을 환자는 여기 있어. 페이지가 도와줄 거야. 그게 누군데 싶다가. 미안, 그건 네가 할 일이잖아. 좋아, 모니터 뒤에 있는 너. 7번째 박자에 맞춰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돼. 알았지? 7번째 박자야. 한번 해보자. 아깝네. 스페이스바를 강하게 눌러보는 건 어때? 소리도 들어봐. 박자를 셀 때 도움이 될 거야. 야, 너무 칼 같은! 아니, 너무 칼 같은 타이밍으로 눌러야 되잖아. 와,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아, 이게 오차가 0.1초 단위에요. 어? 한 번 더 해봐. 이젠 안 세워줄 거야. 좋아, 아주 잘하네. 축하해. 하, 개오반데? 와, 이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원버튼 리듬 게임이라는 그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아, 너무 어렵잖아. 이제 실전이야. 긴장 풀고 7박자를 세는 걸 잊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이지. 와, 야, 얼굴춤 저리 가란데? 스페이스바를 눌러 시작. 벌써 보스 스테이지야?
어 뭐야 왜이래. 아 계속 일찍이 눌러. 아씨 아무래도 연결이 방해받고 있는 것 같은데 설마. 와 이게 멘트를 할 수가 없어요. 맞아, 감염의 일종이야. 와이파이 신호 방해 박테리아의 전형. 커넥티피아 어부터스라고 해. 와, 진짜 개빡집중해야 돼가지고 내가 멘트를 할 수가 없어. 계속 누르고 있어라. 증세가 더 강하게 오고 있어. 중요한 건 말이지. 화면을 믿지 마, 그냥. 어어어! 아! 게임 오버. 어 미쳤어 환자 미쳤어 죽었어 어 목 떨어졌어 잔인해. 심장이 부서진 것 같네. 다시 한번 해보자. 어 얘 진짜 너무 어렵다. 와 진.. 아 진짜 오반데? 보정을 다시 해보자고요? 아니야 난 지금 완벽하다고 생각해. 그냥 내 실수였어요. 실수라기보단 그냥 실력이지. 너무 빨리 눌렀어. Later. 확실히 빠른데? 진짜 얼불춤 제작자가 왜 이걸 안 내고 얼불춤을 먼저 냈는지 알겠다 진짜. 아니 너무 오바야. 아 이제 맞네. 아! 아이 좋다. 아 이게 보정이 진짜 중요하구나. 뭐야 판정 되게 후하네. 아 그냥 누르면 다 맞네. 개꿀. 약간 무서워 근데 게임이. 됐다 됐다. 건너뛰어. 끝났네. 하! 너무 쉽구만! 하! 한 번도 안 틀렸죠? 아이, 보정이 진짜 중요하구나. 아, 근데 이거 공포게임이에요? 공포게임이에요? 리듬게임이에요? 제1장 퍼펙트. 크으, 미쳤다. 퍼펙트! 난이도 어려움. 이것도 정식 발매돼도 괜찮게 할 것 같은데. 환자는 어린 음악가로 심실상성 빈맥 증상을 보이는 중. 뭐라는 거야? 의심되는 요인, 커피 과다 섭취. 이름도 콜브루야? 새로운 유형의 환자야. 오늘은 심실 빈맥 병실을 가볼 거야. 왜 자꾸 빅맥이 생각나죠? 햄버거 먹고 싶다. 여기 환자들은 7박자가 아닌 2박자야. 간호사가 말하는 겟셋을 잘 듣고 따라가면 돼. 시작해보자. Get set go. 아, 우와 첫 번째 바로 해버리네.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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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떻게 증상을 다루는지 알겠지? 이제 카페인 유발성 빈맥 환자를 보게 될 거야. 간호사가 불러주는 박자를 계속 지켜.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이지. 갑자기 창모드가 됐는데요? 뭐지? 전체 화면이었다 갑자기 창모드가 됐어. 일단 해보자. Get set, go. I just can't refrain. Pick
이게 진짜 X같은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내가 왜 창모드로 바뀌었나 물어봤지. 보세요, 이게 어떤 개같은 식으로 진행이 되는가. 끝났다. 나 일시정지에서 한번 틀린 거 빼고 한 번도 안 틀렸어. 와, 멋지다 나. 나란 존재. 다시 전체 화면으로 바뀌었어. 이 쓰레기 쓰레기 게임은 아닌데. 아 진짜 너무했다. 아 근데 생각했던 것만큼 이게 설정을 잘해놓으면 판정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설정이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아까 화면 밖으로 나갔잖아. 근데 화면이 바깥으로 나간 건 아니고 지금 제가 사이드 모니터를 켜놨는데 그 오른쪽 모니터에서 얘가 미친듯이 날뛰었어요. 그래서 저는 화면이 계속 보이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못 보셨을 텐데 이게 왼쪽 화면만 보이는 거라서 여기 채팅창 있는 곳에서 막 미친듯이 날뛰어요. 그랬다고. 아 근데 오반데. 근데 이게 화면 날뛰는 것도 일종의 게임 컨텐츠니까 계속 전체 화면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왠지 이것도 진행하면은 또 창모드로 바뀔 것 같거든요. 이번엔 뭘까? 아 근데 이게 진짜 재밌다. 패턴이 정말 다양해서 좋네요. I've been waiting for so long. 오, 바로 맞췄죠? Waiting for my doctor to come. These aches been going on for days now. And I'm feeling slightly down. 아. 자가 막 바뀌네. 그럼 자막 뭐예요? 아 미친. 아 미친 거 아니야? 와 진짜.
와. 나 깼어? 레벨 실패네. 와. 아. 아, 진짜 포기 마렵다. 정신이 하나도 없네. 아, 근데 알았어. 이제 패턴 알았잖아. 그지? 패턴 알았으니까 할 수 있다고. 넘기고. 와, 진짜 여기가 너무 뭐야. 꺼졌어? 아, 이거 후반에 미쳤는데? 그 박수 착 쳐지는 그 구간 있잖아요. 거기가 눌러야 되는 구간이에요. 이게 박자가 일정하지 않아요. 이때까지 것들은 다 일정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근데 왜 아래쪽에 연설은 개 뜬금없이 나오는 거야?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아! 또 졌어. 어? 이번엔 깼어? 아, 마지막은 그냥 대충 눌러도 다 맞는 것 같은데요? 좋겠다. 자, 의사한테 잘해줘야 돼요, 여러분. 나 아프다고 막 계속 그러지만 말고. 의사가 진짜 힘들어, 직업이. 아픈 사람 치료해야 되잖아. 아픈 사람은 뭐예요? 엄청 예민하잖아요. 힘들다고. 어쨌든 다 깼네요? 이렇게 되니까 약간 퍼펙트 노리고 싶은데 어차피 데모기도 하고 매우 어려움 가봅시다. 환자의 증상이 재발함, 처치는 동일함. 자, 이걸로 가봅시다. 매우 어려움. 다시 재발했다고? 뭐 어떻게 바뀌었길래 시작부터 맛이 갔어! 버퍼링 뭐야? 떨어졌어. 아, 나 눈 감고 있었어가지고. 눈 감고 있으면 더 나아요. 이 시각적 효과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눈 감고 하는 게 차라리 나. 심장의 일부를 분리시켜서 불규칙한 박자에 주의해 시작한다. 와, 머릿속에서 계속 그 박자를 되뇌고 있어, 침착하게!
와! 아, 아, 2페이지에서 박자가 바뀌어요. 그래서 와장창 깨졌어. 거의 다 왔었는데. 포기하지 마. 2페이지는 진짜로 7박이 되는 것 같다고? 하여튼 봐야 돼. 2박이 박자가 이상해요, 약간. 4박자로 안 나눠 떨어지는 것 같은데? 왔어! 침착하게 와 진짜 개오바야 그러네 이게 8박자가 아니라 7박자로 떨어지네요 와 이게 따따따따따따빠 따따따따따따빠 이건데 페이지가 바뀌면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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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깼어! 보스 피 아직 좀 남았는데? 와, 깼다! 와, 다행이다. 깬 거였네. 와. 어? 스페이스 눌러 시작인데? 뭐지? 뭐지? 아, 안녕, 보다시피 지금 뭔가 막혀서 말이야. 어, 뭐야, 왜, 갑자기 넘어가. 안 넘어, 아무것도 안 눌렀어, 너. 그럼 아마 네가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보면 재밌을 거야. 여기 이렇게, 아무렇게나 낙서해봐. 종이 위에 줄을 그어주면 내가 거기 위에 그려줄게. 간단하지, 그냥 막 크게 그려봐. 어디 보자. 좋아, 이러면 되겠지? 바로 너야. 와, 개같이 개같이 아무렇게나 그려봐. 그리고 이게 너야. 또 하나 해보자. 인상 쓴 악어 또 그려줘. 티라노사우루스야, 거기에 만화에 나올 법한 고기까지. 아니, 아니. 이거 봐, 미안. 이걸로 꼭 해야 한다니까. 귀엽다. 잘 그리네. 실패가 없대요? 아니, 하트 겁나 깨지고 있는데? 실패가 없을 리가. 몰라, 난 일단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할래. 설령 안 깨지더라도. 불안해. 엠머 버전에 있던 모든 환자를 치료했구나. 축하해.
게임이 정식으로 출시됐을 때도 잘 부탁할게. 아유 그러면요 무조건 구매해야죠. 플레이랭크 A 정말 재밌었어. 나중에 또 하자. 아 S 받고 싶었는데 까비. 어? 아 난이도 쉬움 아까 깬 거구나 이게. 새로운 난이도가 생겼네요. 솔직히 큰 기대 안 하고 했는데 전 얼불촌보다 훨씬 재밌었어요. 진짜 이게 게임이구나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너무 제가 재밌게 플레이했고 독창적인 리듬 게임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판정이 너무 치밀해가지고 와 이건 진짜 너무 어려워 보인다 했는데 생각보다 판정이 널널해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보정을 잘해야 돼요. 리듬 닥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재밌었네요. 진짜 즐겁게 했던 치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스 친구! 페이크 더 임파! 싫어! 오른쪽에 숨겨진 방이 있다고요? 퍼펙트를 3개 받아야 돼요? 아 근데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나 이거 중간에 멈추지 않았어. 이거 퍼펙트거든? A few inches later. 눈 뜨고 하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와 진짜 못하겠다. 와 미치겠네 게임. 내가 지금 어떤 꼬라지로 게임을 하고 있나 내가 보여줄게. Get set. Go. I just can't refrain. Bitterness so quaint. One more shot, never again. All the excuses, always the same. All the times I try.와 나 틀릴 뻔했어 마지막에 뽁 소리 난 거 잘못 눌러가지고 와 놀랬다. 이제는 퍼펙트로 깼어요. 와 진짜 막판에 틀릴 뻔했어. 와 어제 잘 보셨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더 간지가 나네. 켜놓길 잘했다. 나쁘지 않았네요. 자 퍼펙트 두 개 이거 퍼펙트 도전해보자. Later. Waiting for my doctor to come. 아니 뭐하니 나 멍 때렸다. 아씨 다 어려운데 이것들. 엔딩곡을 해보자. 엔딩곡이 차라리 나을 것 같아. Later. 아 이거 도입부가 근데 너무 길어가지고 미칠 것 같아. 그냥 이거 세 번째 거 하자.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아요. Good morning, Mr. Stevenson. My name is Dr. Page, and I'm the consultant on call today. 그냥 박자 타게 계속 보겠습니다. 개소리하지 마세요. 길어.진지하게 고민한다. 이걸 이렇게까지 해서 히든을 봐야 하는가. 그래도 어떻게 엔딩은 본 사람인데 굳이 히든을 봐야 할까?
가자 히든을 향해. 아 진짜 저 깜빡한 녀석. 일어납시다. 끝났네. 좋아. 퍼펙이네. 이러면 히든 볼 수 있는 건가? 좋아 에스. 자 됐어요.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오! 이제 퍼펙을 3개를 했는데 오른쪽에 난이도가 더 생겼네요. 사무라이 환자들의 심장박동이 교대에서 뛰는 증상을 보이고 있어. 신호에 집중하자. 이거 무조건 2인용으로 해야 돼요? 안 바뀌는데? 양손으로 해야 돼? 아, 이거 무조건 2인용이네.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퍼펙은 여러분들이 아세요. 전 공략 유튜버가 아닙니다. 그냥 게임 많이 해드리는 남자지. 히든 스테이지도 받겠다. 정말 기분 좋게 리듬 닥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게임 너무 재밌었네요. 이렇게 재밌는 영상에는 항상 하는 멘트가 있죠.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종료.